한중일 국제 심포지엄을 할 거고 거기서 이제 관계자분들이 오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에 있는 뭐 암수, 뭐 중국에 있는 암수 저희들이 교환이 될수 있으면 그렇게 교환을 해서 이제 그런 개체들하고 이제 메이팅을 시키도록 하는 게 저희들이 목표죠. 먹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는 이 녀석들은 밀집 따오기다. 우리가 아는 토종 따오기와는 다른 종으로 호주 전역에 분포한다. 현재 전 세계 따오기는 모두 26종. 우포 따오기는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만 서식하는 종이다. 온통 흰색 깃털인 이 녀석은 흰 따오기. 미국 남부와 멕시코, 남아메리카 지역에 분포한다. 우포 따오기는 모르는 야생성을 지니고 있는 녀석들이다. 그래서 앞으로 토종 따오기에게 야생 적응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게 해주는 교관 역할을 하게 된다. 그 중에 저희들이 가져온 건그 니폰이와 니폰으로서 그 현재 그 저희들은 79년도에 국내에서 그 단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최초로 80년도에 7마리를 발견해서 번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일본과 우리 한국에서 세계적으로 3개 나라만 번식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우포늪에서는 따오기 복원 사업 3주년을 맞아 성공을 기원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제 중국에서 온 룽띵 양저우의 후손들이 잘 자라서 빨리 120마리까지 빨리 이렇게 다산이 되도록 크게 빕니다. 늘 건강하게 잘 자라서 이 우포 하늘을 훨훨 날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의 바람대로 복원 사업의 최종 목표는 우포늪을 따오기 서식처로 만드는 것이다. 연구원이 찾아온 이곳은 우포늪에 야생 방사한 따오기가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쉼터 조성지로 예정된 공간이다. 연구원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곳을 찾아와 주변 환경을 살핀다. 개구리처럼 따오기가 좋아하는 먹잇감은 풍부한지, 맹금류와 같은 천적의 서식지와 너무 가깝지는 않은지 등을 모니터링한다. 예, 보시면 따오기들이 이제 그 수고, 그러니까 나무의 높이가 한 10m에서 15m에서 이제 12m에서 15m 정도의 높이들을 굉장히 선호한다고 하고요. 이 자리가 예전에는 저 뒤쪽 자리가 논으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를 활용을 하면 이 뒤쪽에 있는 나무들에서 이제 루스팅, 이제 잠도 자고 휴식도 취하고 여기 이제 논을 조성해 놓고 이제 저희들 비오톱 조성하고 뭐 다른 수로 관리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주면 여기서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오기의 행동 반경은 생각보다 훨씬 넓다. 우포늪과는 제방을 사이에 두고 있는 이곳 대대들녘은 물론 230만 평방미터 규모의 우포늪 전체를 포함해도 따오기 한 쌍의 일일 행동권인 320km에는 못 미친다. 우포늪 너머의 대대들녘을 친환경 농업지구로 정한 이유도 그래서다. 현재 대대들녘의 친환경 농업에는 200여 호 이상의 농가가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무농약보다는 농약을 덜 쓰는 수준의 저농약 농사 단계다. 그마저도 포기하려는 농가들이 생겨나고 있다. 힘은 몇 배로 더 들지만 수확량은 관행 농법보다 훨씬 적은 것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근데 이제 사도선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거기는 무농약이 정착이 되었더만. 예. 이제 정부에서도 쌀을 일본 사도선 자체에서 쌀을 고가로 판매를 해주고 아직까지 우리 창경군은 고가로는 판매를 안 해주거든요. 그게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들이 무농약 쪽으로 지금 많이 꺼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이라고 불리는 우포늪 생태계를 위협하는 존재들도 있다. 우포늪 주민생태감시원 주영학 씨가
500여 마리나 잡았다고 하는 뉴트리아도 그중 하나다. 어, 지금 막 딱 저항을 하네. 인터넷 꼬리 잡아 꼼짝 못해. 꼬리가. 뉴트리아는 우퍼늪의 난폭자다. 물풀은 물론 물고기의 새알까지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골칫거리다. 이게 설치류 종류, 지 종류인데 본래 이게 털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이용하려고 들어왔다가 아주 별 수익성이 없으니까 그냥 풀어버렸는데 지금은 외래종 중에서 제일 많이 지금 위험한 외래종 중에 하나예요. 이게 유트리아 자체가. 그래서 이게 지금 우퍼늪에는 많이 지금 그래도 줄은 편인데 다른 지금 늪에는 급속히 번져가지고 지금 거의 이 친구가 지금 수초